반갑습니다. 현웅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저번 영상 보니까 거의 여름에서 가을 정도, 6개월 전이면 여름 정도에 찍었던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패딩을 입을 겨울에 다시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왜 켰냐?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꾸준히 유튜브를 올려야 됐었는데, 이렇게 또 퇴사를 하고 나서 세미 유튜버로 또 다시 활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제 새로운 도전을 조금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를 가느냐? 저기 양재동에 있는 플로리스트 학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화해장식 기능사 시험을 지금 준비하려고 해요. 자, 중요한 거는 제가 태어나서 꽃꽂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오늘 가서 이제 처음으로 꽃꽂이 준비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필기와 실기가 있으면 필기는 어떻게 합격은 했습니다. 4월에 이제 국가 시험이 있고요. 지금은 수업을 가야 됩니다. 좀 떨리네요. 이 청계산 입구역에 도착을 했고요. 이 영상이 플로리스트나 화해장식 기능사를 준비하는 분들한테 무슨 도움이 될지, 그런 것보다는 그냥 사실 저같이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실업자들, 네, 그런 분들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는 거를 그냥 공유하는 영상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움 카드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 부담금을 조금 내고서 다니는 건데, 저는 한 40만 원 정도 냈던 것 같아요. 이제 앞에 보이네요. 역시 어떤 것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건 뭐랄까 설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원에 이제 도착을 했고요. 촬영이 가능하면 저의 꽃꽂는 모습을 조금 공유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은 뭐 이따가 결과물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따가 뵙겠습니다. 지금 첫 수업이 끝났고, 어때요? 잘 만든 것 같나요? 일단 집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집에 거의 다 와가는데, 여기 봐봐요, 꽃. 아무튼 뭐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그 생각 많으신 분들 꽃꽂이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하는 동안 잡생각도 안 나고 그냥 어디다 꽂지? 다음은 어디다 꽂지? 빈 곳은 어디지? 그런 고민만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꽃잘 만들었죠? 이것들은 좀 물을 줘서 연습 한번 더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실기를 한 번에 패스할 줄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튼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이 기록은 계속 될 겁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